연수구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정일영 당선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송도 국제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일영 당선인의 득표율은 51.5%. 이날 오전 12시경 일찍이 3.0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를 따돌리며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정일영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앞만 보며 달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민분들께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당선되고 나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 더 일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우선 듭니다. 30여 년간 지금의 국토교통부에서의 근무를 이어오며 자칭 교통 전문가를 강조해오던 정일영 당선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내온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송도 국제도시를 위해 제시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GTX-B 관련해서도 완공해야 되고요. 세브란스병원도 완공해야 되고 또 학교 부족한 것도 빨리빨리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번 총선부터 지역구가 조정돼 온전한 송도 국제도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수구 을선거구. 이제는 재선 국회의원이 된 정일영 당선인만의 송도 국제도시 맞춤형 정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